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대게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엄마. 굉장히 묵직한데? 우와 장바. 우와 우와 숟가락 하나 주세요. 오, 오. 이야, 아, 먹어야지 내가. 장 보이십니까? 장. 녹장. 우와, 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먹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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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십니까? 우와, 엄마 너무 싱싱하게 좋은데? 아, 이 맛이야, 이 맛. 엄마. 야, 이 맛입니다. 우와, 녹진하고 후레쉬해요 엄마. 와, 와. 말이 꽉 찼다. 엄마 장이 어때? 보고 싶었어요. 뭐 어차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해봐야지. 뭐. 우와 여러분 술 100%입니다. 와 이 술 싫어요 이거? 엄마 엄마 이리 와봐 빨리. 아 엄마 이리 와. 엄마 들어와. 아. 어때? 어때? 맛있어 엄마? 아니 최고다 최고. 우리 엄마가 또 좋아하는 게 별로 없으시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나 엄마? 대게. 아들이랑 대게 아니야? 응. 대게보다 아들이 더 좋지. 야 끝나? 응 끝나. 야 여러분 완전 너무 싸가지고 좀 걱정했거든 엄마. 응? 싱싱하지 않았을까봐? 근데 알 꽉 찼다. 알 수율도 좋고. 야 여러분 노량진에 대게 사러 가세요. 야 이 정도면 이거 키로에 4,000원이면 여러분 거저입니다. 거저 진짜. 우와 알바 알바 살고 어우 엄마 살이 너무 잘 찼는데? 잘 찼다. 잘 샀다. 영덕가서 먹는 거보다 더 낫다 이제. 엄마 대게 장사해도 되겠는데 내가? 대게 장사해? 아니야 홍춘 솔리 먹어. 홍춘 솔리 먹어? 내가 배추를 20년 전에 8,000원 하더래 여기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강릉에서는 100원이야. 8배 800원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내가 오니까 보금밖에 안 하더래. 와 꽉 찼다. 다리 꽉 찼어. 우와 우와 달아요. 이거 안 떨려. 밥 비벼서 한술 먹어봐. 그 맛있지? 비벼서 먹었어. 어. 수율이 생각보다 좋아. 수율이 여러분. 어우. 와, 쏙 빠져. 아, 이래서 박달대기라고 하는구나. 딱 부러뜨려. 그래가지고 안 빠지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엄마 이게 러시아에서 잡힌 거래. 야 여러분 러시아 박달대게. 야. 끝나네 끝나.
잘봐. 수율 100%.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너무 잘 삶았다, 엄마. 달아, 달아. 소주를 약간 넣고 삶았거든요. 아, 좋아. 야, 이거 아침부터 먹어도 별미인데, 엄마? 근데 영동 놀러 온 거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이렇게 먹는 게 좋잖아. 와. 와, 잘 보세요. 뭔. 17년 만에 한국에 복귀해가지고 이러고. 너무 좋네요. 1억 갖고 왔어요, 1억. 그 다 쓰고 가려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랑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에코프로베,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많이 사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머, 웬일로 SK 이노베이션이 막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30% 수익률. 말리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은 지금 뭐 어디 가봐도 다 불경기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토바이든 차든 한 대 사가지고 전국 일주를 떠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달 코스로. 왜냐하면 18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 좋네요, 여러분. 다니면서 다 보고 싶어. 이렇게 먹으면 다.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데 엄마 힘들지? 우리 엄마는 진단만 고생해. 엄마, 난 전국일주 한번 합시다. 차 한 대 사서. 응? 응. 어? 응, 가자. 뭐, 어차피 뭐.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진짜? 안 그래? 응.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엄마, 어? 응. 이런 시장 같은 데 있잖아, 엄마. 거기 어디 가면 타이든, 뭐 중앙시장이든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어시장이든, 어? 응. 내가 그래도 어시장 전문가 아니야, 엄마. 엄마 봤지, 내 영상. 응. 어? 가서 차 트렁크에다, 엄마. 어? 뭐 좀 씻고 다니는 거, 밥도 해 먹고, 어? 뭐 얼마 들겠어? 안 그래, 엄마? 그리고, 우와. 우와, 살이. 우와, 진짜. 끝난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우리 말레이시아 계신 도민 여러분들. 이거 심린 계신데 1kg에 진짜 좀 나눔 좀 하고 싶습니다. 나눔 진짜. 응? 와, 살이 너무 맛있네. 이거 저 진짜 여러분 이 박달대게 이거 십몇 년 만에 처음 먹어봐요. 되게 좋아하는 거. 맨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꽃게만 뜯어 먹고 있었지 뭐. 꽃게 먹을 게 없어. 아우 좋다. 어이, 대게는 먹을 게 진짜 되게 많네. 어우, 맛있다. 어우. 게장이 하나도 안 흘렸다. 어, 게장이 그대로 있죠, 엄마. 아주 어, 맛있다. 이거 잘 샀어. 잘 샀다. 갖다 준 거 좋아하더나? 그럼. 어디 갖다 줬어? 친구들 갖다 줬어.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한 번도 안 먹어봤대? 먹으면 희 가겠구만. 그래. 뜨겁다. 저기 있는 집에서도. 이게 맛있어. 맛있게. 엄마가 줘서 더 맛있다. 어? 이렇게 먹는 거 있지. 맛있지? 어우, 엄마, 엄마 됐어, 엄마 됐어.
우와, 진짜 막 꾸석꾸석해요. 이렇게 난 게. 야, 진짜. 우와. 와, 진짜. 여러분, 유튜브 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유튜브 안 했으면 안 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응. 와. 엄마 아들이 유튜브 하니까 좋아? 좋아? 응. 아우, 맛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지. 응.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엄마 보니까. 여러분, 효도 어렵지 않아요. 고수도 쳐서 돈 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면 돼요. 그치? 응. 이제 자영업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유. 진짜. 아직도 몇 마리 더 있어. 어머. 여러분, 아직도 8마리나 더 있어요. 언제 다 먹지, 이거? 어? 수율이 좋아갖고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불러. 한국 물가가, 엄마, 그래? 별로 안 비싼 것 같아. 나가서 안 사먹어서 그런가?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 맛있고.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뭐, 참치부터 이런 거. 사다 먹으면 되잖아. 어? 남으면 좀 나눠 먹고. 와, 잘 봐. 아. 야. 아. 이걸 영동에 우리가 이거 사다 바치고 판때기다 바치고 그리고 먹었으면 우리가 열만 있어. 먹었을 때 기억이 나. 제 집이 이제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까 영동 때 1월 달이잖아. 응? 2월 초하루. 응? 2월 초하루. 2월 초하루야? 그러니까 한국에는 2월 달에 살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이 되게 없는 거야. 근데 얘들은 러시아에서 사니까는 수율이 좋은 거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또 골값 쳤어. 골값 쳤지. 살이 꽉 찼다. 살이 꽉 찼다 진짜. 아 진짜. 엄마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어? 여러분. 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래.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45,000원 뭐 까짓 거. 어? 엄마 너무 싸게 잘 샀지? 나 잘 사지? 잘 사지? 칭찬 좀 해봐. 잘 사고 똑똑해. 똑똑해? 야물게 살았어. 야물게 살았어?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또 가성비 최고 유튜버 아닙니까? 야물게. 아 그리고 이제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뭐 정모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요즘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저거 술 좀 먹자고 하지 마세요. 영상 찍으면서 먹기도 귀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형님들이 술 먹자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더워서. 이 무더위에, 예? 술까지 먹으면. 죽어. 큰일 나. 큰일 나. 바닷가 가서나 좀 먹어야죠. 어우. 야, 게장 진짜 맛있는데? 야, 진짜, 여러분.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납니다. 얘 한 마리 먹는데 이리 오래 걸려? 맛이 꽉 차서 맛있다. 살이 꽉 찼지? 야, 그 사주, 이거 파는 사장님한테 진짜 고맙네, 진짜, 어? 우리도 잘 먹고 있지만, 그 이웃들한테도 나눔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맛있게 잘 먹을 거 아니야, 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복된 일이고. 아,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으로 나올 텐데 큰 도움이 되네요. 우리 외국에 계신 제 동포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추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만족.